우리 집에 어떤 좋은 손님이 오시면 그가 우리 집에 왔다는 것으로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함께함이 영광이에요. 그렇습니다. 함께함이 자체가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구약성경에 또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왜 광야와 빈들을 그렇게 도망다니며 어려운 경험을 하고 다녔을까요? 왕이 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시편 23편 4절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 안에서 성공적인 미래의 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함께 하시는 왕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처럼 사시려고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 주님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따라 사람들과 같이 걸어 다녔습니다. 그들과 아람어로 대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은 식별할 수 있었고 얼굴 표정을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결혼잔치에서 기뻐하는 모습, 먼 길에 목이 말라하는 모습, 먼지를 뒤집어 쓴 모습, 그리고 불쌍하게 먹지 못하는 광야의 군중들에게 떡 몇 개를 가지고 축복하면서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사람들은 모두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참 인간이었던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때 그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값을 치르셨을까요? 임마누엘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들이 부활의 영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을 하나님은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모든 순간에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이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것보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축복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구원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내 육체는 주님이 머무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함이 일생의 영광입니다.